두분 나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선생님, 선생님은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 셋 중에 누굴 제일 위대한 선수를 뽑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건 유시민 피셜입니다. 네? 차범근이지. 어,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어. 왜요? 그랬더니 내가 독일에서 유학하고 있었다. 그분이 독일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어, 맞아요. 차범근 감독님은 위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도 독일 가가지고 차범근이란 얘기를 하면 다 안 돼요. 아직도 다 안 돼요. 축구를 좋아했던 분들은 다 알고 있고, 그때의 동양인이라는 개념조차 잘 없었을 때 누군가가 와서 공을 차고 뛰면은 아무도 못 막았다. 그분께서는 차범근 감독님을 첫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거의 다 손흥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은 하여간 여기에 한 표를 이렇게 드렸어요. 같이 비교는 불가해요. 손흥민 선수는 그 우리 집사람이 늘 얘기하지만 박지성 선수하고 차범근이 둘이 앞에도 손흥민이 반도 못 따라간다고 그런 얘기하거든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흥민 선수 요즘에 저 저는 아직까지는 차범근 감독님 1위라고 생각을 하죠. 이홍민. 근데 이제 흥민이는 아직 선수 생활이 남아있으니까 그 남은 거에 따라서 이제 1위가 될 수도 있고 또 2위에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1위가 되기를 바라죠. 아니 나는 꼭 그런데 나는 손흥민 선수가 지금 뭐 이루고 있는 그런 업적은 우리 둘이 못 따라가잖아요. 최고고 그 다음에 박지성 선수가 월드컵에서 한 업적은 또 아무도 못 따라가. 두 번째고. 그다음에 월드컵에 4강을 했잖아. 아, 그러네. 저는 타이틀이 없어요, 사실. 그런 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이고. 순서적으로 그래요. 두 분이 너무 아름다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아, 근데 이 얘기는 끝없이 돌아갈 것 같아요. 메비우스의 띠처럼. 칭찬은 너희들이 해라, 지금 이 말씀이시니까. 우리가 할게, 우리가 그렇지. 그래. 우리가 몰랐다.